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. 이 사람이 친구에게 말실수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. 나중에 후회하면서 내가 너무 경솔했어. 그때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정말 미안해 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. 하지만 친구는 쉽게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. 이럴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바로 다른 열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. 며칠 전 제가 친구에게 말실수를 해서 깊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.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저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부디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? 이렇게 열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. 열 사람 모두가 진심으로 용서해 준다면 그제야 비로소 용서받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. 왜 하필 열 명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? 유대교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열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만 비로소 온전한 기도가 된다고 믿어요. 아홉 명까지는 그저 개인들의 모임일 뿐이지만 열 명이 모이는 순간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죠. 마치 우리나라에서 열 명의 어머니가 있다면 손가락이 다 다치지 않도록 돌봐줄 수 있다라는 속담처럼 말이에요. 유대교에서 정치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결정을 할 때도 최소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. 심지어 결혼식도 10명 이상의 하객이 모여야만 공적인 결혼식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.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 주는 것,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줍니다.